야살님, 야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쫑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한분 이렇게 소개 갈 때. 예. 예, 그리고 나리땅님 예,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알지코스 소속으로 10년 이상 코스프레 경력을 갖고 계시면서 각종 국제 코스프레 행사 초청 및 부스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서브컬처 교류에 참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검색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마추어 우리 코스프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유하, 예, 유점하 아마추어 우리 아이들로 구성됐습니다. 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잠을 봐주시고요. 다들 지금 나왔어요. 아니, 일단은 한 명씩 나가서 다시 시간이 있어요. 유점하 지금 보시면 세 명의 코스프레를 보시면 딱 보면 아시겠죠? 딱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만 조금 궁금하네요. 스타트. 자, 1번부터 가고. 자, 멋지게. 그렇지. Let's go. 아, 좋아. 그렇지. 좋아. 아, 좋아. 좋아. 완전 모델 같았어. 완전 모델 같았어. 자, 두 번째 가자. 7번. 아, 좋아. 당당해, 당당해. 아, 좋아. 자,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가자. 뽑아줘. 그렇지. 야, 좋아. 자, 칼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키보다 큰걸 가져와가지고. 아, 첫 번째 참가자들인데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아, 좋아. 저기 보면.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야, 느낌 좋다. 아, 좋아요. 자, 좋아요. 야, 좋아. 아, 좋아. 야, 아우. 나이스로 좋아. 아이스로 가자. 아, 느낌 있어. 아, 땡큐. 어우, 일단 첫 번째 우리 유점하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호응 점수가 또 많이 점수가 차지했기 때문에 아, 느낌 좋았어요.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원래 서 있으려고 했는데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왜냐면 사람이 많잖아.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리더인 것 같으니까 리더 너한테 물어볼게요. 리더죠? 센터한테 물어볼게요. 센터 혹시라도 우리가 1등이 돼서 상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N분의 1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셋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각자 조금씩 반반씩 나눠 가질 거예요? 그냥 다 반띵으로. 반띵으로. 근데 이제 심사위원 네가 좀더 잘했다. 센터가. 그래도 반띵으로. 아, 깔끔합니다. 아, N분의 1로 나눈다고 반띵으로 센터가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점화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나 있어요? 와, 얘들 징하네. 세상에.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면 바로 뮤직 스탑. 예? 아, 센터, 화이팅 하자.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 좋아요. 뮤직! 아, 다시 할까요? 그래, 가자. 좋아.
간다. 아 좋아. 아 지금 언니는 부르기 좋다. 좋아. 가자. 야! 야,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야, 포즈까지. 설아. 아, 설아, 설아. 설아. 아, 네가 설아예요? 이름이 여자였는데. 아 그러면 오늘 캐릭터는 어떤 복장인가요? 오늘 스파이더맨입니다. 아 좋아요, 그럼 한번 쫙 보여주세요. 아, 야 그러면 바지는 없나요? 예, 확실히 보여주셔야죠. 야, 이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야, 야, 대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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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가면 없어요? 네. 가면 잃어버렸어요. 가면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짜 그 배우하고 닮아서 한 번 더 가보자. 한 번 더 가봅시다. 포즈 스파이더맨. 아, 좋아요. 이야, 이야. 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 아마추어 코스프레 참가하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그 전문으로 코스하시는 뽀야라는 분 계신데 그분 보러 왔다가 겸사겸사 아마추어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전문 모드 호야라는 분을 보러 왔다가? 뽀야라는 분. 아 뽀야라는 분 아까 리허설 때 봤던 분이죠. 아 혹시 팬이신가요? 네 팬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아 네 자전거 타고 이대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집에서 할리우드 스파이더맨 구르기 한번 가자. 구르기 너무 빠. 아 야야야야 구르기. 아 스파이더맨. 아 마지막 포즈. 이야. 아 이야 좋아요. 아 좋아. 아, 좋아. 자, 아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 잘하면은 두 팀 중에 대상과 최우수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대상이 받고 싶나요? 최우수상이 받고 싶나요? 어디에 더 높은 거죠? 대상이 높은 거죠? 대상 받고 싶습니다! 아, 저 꼬마 친구들은 확실히 발만 누르고 대상을 받고 싶습니까? 네! 아, 악랄하네요. 좋아요. 어쨌든 대상이 받고 싶습니다. 스파이더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처 분장? 아, 그냥 상처만 분장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딱히 뭐 저기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뭔가 어필하거나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저희 개집뷰티 익산 캠퍼스에서 나왔어요. 저희 뒤에서 분장 봉사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예. 아, 그리고 잠깐만요. 그럼 개집뷰티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그 뭐지? 영등동 새마을금고 옆에 초심스터디 카페라고 있는데 거기 건물 5층에 저희 예전 버거킹 바로 옆 건물 파크랜드 5층에 있어요. 5층에? 파크랜드 5층에. 이 또한 익산 상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 하셨죠? 자,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귀요미들을 모시겠습니다! 야, 한 명의 귀요미 안 끝났어요. 7살! 아, 좋아요. 이쪽으로 와봐요. 7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언니들 있잖아. 언니들 한 거 봤죠? 네. 가자! 이야, 귀요미! 자 보여줘! 귀요미 자 좋아! 귀요미 아 좋아 좋아 자 보여줘 귀요미 자 이것을 엄마가 시켰다!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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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좋아진다 분위기 좋아져! 아 좋아! 아 좋아! 귀요미 자 됐어 귀요미 아 귀요미 아 귀요미 잠깐 오케이 잘했어 이거 쓰고 귀요미 귀요미 금방 춤 이거 봐봐 여기 삼춤 봐봐 이거 누가 시켰어요? 유튜브가 시켰어요? 네
아 유튜버! 자 유튜버가 시켰는데 귀염이 이제 아 그러면 이 캐릭터는 어떤 쪽이 누구를 이렇게 흉내낸 거예요 이 캐릭터? 초카초카요. 코카토카. 코카코카. 아 유튜브 그 코카코카. 토카톡. 토카토카. 아 유튜브. 자 여러분들 귀염이에요 심사위원분들. 지금 참가자가 순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귀염이 참가자였습니다. 우리 귀염이는 상금 받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아 상금 받으면 엄마가 가져가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다가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가자. 어야 좋아 좋아 좋아. 오빠는 동생이 사랑스러워서 안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엄마가 시킨 건가요? 아니요. 아 그러면 지금 동생을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안고 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아, 자, 좋아요. 아니요, 싸우지 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참가자들 봤죠? 우리 남매끼리 손잡고 가서, 여기 가서 쭉 가서 퍼포먼스,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이리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준비, 레디, 액션! 아, 다정하진 않지만 다정하게. 음악 좀 주시죠. 다정하진 않지만 다정하게. 자, 포즈 취하고요. 아, 위에 앞에 조심하고요. 좋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그렇지. 자, 자 그리고 돌아서 나오면서 자 돌아서 나오시고요. 자 일로 오시고 자 아 동생을 잘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한 바퀴 돌고 아 야야야 누가 시킨 거야?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야 혼자 한 거야. 혼자 이렇게 동생을 이렇게 해요? 아 좋아요. 그러면 자 지금 보면 크크크크크크 크크크 미련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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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아 좋아 아 스톱 이야 좋아 스톱 스톱 그래가지고 버스 정장에서 스톱 이야 미련지가 지금 거짓 오빠가 거의 90% 다 살렸어요. 오빠 한번 안아주세요. 아 그것이 유리 유리를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로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아 느낌 코스프레 제대로 살렸어요. 아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지금 학생이신가요? 네 학생이에요. 아 지금 뭐 중고 초중고 고등학생이요. 고등학교 아 몇 학년? 1학년이요. 1학년 아 지금 혼자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친구랑 같이 왔는데 친구는 안 하고 저만. 아 친구랑 같이 왔는데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어 여기 친구 집이 있어서. 아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 현장에서 오늘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생들 하는 거 봤죠? 아 이렇게 가가지고 포즈 퍼포먼스 포즈 취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레디 혼자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여기서 즉흥으로 이렇게 접수하셨대요. 자 가겠습니다. 레디 액션. 뮤지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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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미카엘카 미카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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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부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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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지성 슈퍼맨 나와라! 지금 몇 살이에요 슈퍼맨? 5살. 여러분들 아까 지금 조명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였을 거예요. 퍼포먼스가 우리 5살 슈퍼맨의 남자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제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죠? 아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5살 슈퍼맨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남자들 남자 남자 올라오자마자 팔고 패물해버렸어요. 자 됐어 남자 일어나 이제 힘 빠지면 더 다른 거 못하니까. 아 우리 5살 슈퍼맨은 또 다음 커버 또 준비한 거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거 준비한 거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아 남자 남자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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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이 정도면 엄마가 헬스장을 하든 아버지가 헬스장을 하든 부모님 중 둘 중에 한 명 헬스장 할 것 같아요. 혹시 아버지가 헬스장 하세요? 5살. 에? 아, 그럼 엄마가 헬스장 하세요? 5살. 5살, 예, 5살로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걸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준비한 거 있어요, 슈퍼맨? 기억해 주셔야 돼. 남자! 예, 슈퍼맨 이리 와. 아이고, 야, 그래, 삼촌이 미안해. 삼촌이 슈퍼맨 이따 선물 줄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허지 언니와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허지 언니. 아, 그러면 오늘 코스프레 한 건 뭘 했어요? 어떤 느낌? 번개 맞은 해리포터입니다. 아, 번개 맞은 해리포터. 아, 그러면 뭐 적어도 여기다 번개 정도 하나 꽂아줘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적어도 여기 옷이 좀 많이 짜야 되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귀엽게 하고 나와가지고 일단 갖다 붙이긴 했어요. 예. 아, 좋아요. 아, 그러면 일단 그래도 무대 올라왔으니까 지금 촬영들도 다 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재밌게 즐기시고 영등동 상권이 활성화돼서 모두 다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자! 익산 영등동! 좋아요. 스타트! 가자,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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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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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쿠아! 올라와 주세요! 아쿠! 야! 아쿠! 아쿠 몇 살이에요? 6살이요. 오케이! 자, 아쿠! 앞으로 가서 갔다가 멋지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출발! 갑니다! 렛츠 고! 음악 좀 올려주세요. 예. 렛츠 고! 아, 좋아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아쿠, 좋아. 퍼포먼스 보여주고, 좋아서, 좋았어, 좋았어. 영차! 좋아요.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잠깐만. 아, 우리 아쿠의 장점은, 한 동작을 꾸준히 진행하게 한다는 거고, 단점은 약간의 길어짐이 있어서 지루함을 조금 얻을 수 있다는데, 그래도 동작을 일괄적으로 열심히, 아, 좋아요. 일단은 30초 정도만 더 지켜보고 이 동작이 계속 간다 하면 제가 억지로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아, 이런 현실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삼촌이 아코 집으로 내일 갈게. 뭐 그때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아니요. 아, 완전 남자. 아, 일단은 다음에는 안 보여주는 걸로. 일단 오케이, 아쿠 가자. 아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쿠. 아, 아마추어 분들이 일단 다 끝났어요. 아, 아마추어 분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먼저 다 올라오셔서, 예, 아마추어 분들 무대로 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여러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던 큰 박수로, 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깥 댄스 한번 가자. 자, 아, 그만!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만, 예. 세븐일레븐 영동 운안점, 오가든, 노결든, 호가든, 오가든, 예? 예, 죄송합니다. 오가든, 노골대 감자탕, 카페 우울증, 김밥, CU 익산 영동 센터점, 늘, 이 집 미친 고기 천사곱창. 이게 단어가 아니고 상호 이름이에요. 보세요. 늘, 이 집 미친 고기 천사곱창. 예, 이게 이제 상권 이름이에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교토치킨 영등 2호점, 1위 맥주 BBQ, 역전 할머니 맥주 수자, 그리고 또 크라운 오프 영등 2호점, 서귀포 로맨스 하이하이, 라스트 춘선 단선무이, 노곤코치 국제시장, 호든 르몬드, 노얄 자카르타, 새벽시장 이조참치, 대파랑 통닭, 설맥에서부터 한신포차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정해 보이네. 며칠이에요? 오늘 하루! 이야,
오늘 하루 예, 남자 당황 해주세요. 남자 당황. 오늘 하루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대요. 예, 좋습니다. 아 지금 이제 체크가 좀 됐으면 예, 조금 바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마추어 팀에 가려고 했다가 아니겠다 나는 프로로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프로로 한 등급 올린 분이에요. 좋아요. 쇼타. 아 여기서 가볍게 우리 쇼타는 최애 아이의 효시노 아이. 예, 효시노 아이를 이렇게 코스프레 이렇게 했습니다. 코스프레 했는데 오늘 여기를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먼저 집에서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집에서 부모님은 모르셔서. 아 집에 아 이쪽으로 아 예예 예. 예, 예. 네. 부모님은 모르셔서 몰래 하고 왔어요. 아 카페에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요. 고등학교 야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이미지가 굉장히 닮았어요. 너무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카페에서 하고 나온 거예요? 네. 카페 사장님이 놀라셨겠는데요. 들어왔을 때는 멀쩡히 나갈 때 이렇게 확 하고 나가니까 일단은 퍼포먼스 한번 쫙 갔다 들어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타트. 이야! 호시노이! 야! 미나! 우소와 도비키리노 아이난다요! 미나 와타시 시테루! 응원시테 아리가토! 아이스테르요. 저를 한번 잡자 감독님 눈을 한번 쫙 한번 잡을 수 있을까요? 예. 더러운 제 얼굴 말고요. 깨끗한 눈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이야 봐봐. 이야 표정 봐봐. 예. 오케이. 예. 그러면 저기 선배님들 계시는데 선배님들 중에 혹시 어떤 코스프레가 내가 그래도 아 내 동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분이 계시나요? 그 가운데 있으시면. 아 가운데? 아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까요? 아 네. 아 거의 뭐 연예인 BTS를 본다는 그 느낌 눈빛이에요. 아 좋아요. 아 그러면 여기 쇼타님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성대모사도 그렇고 이미지 캐릭터도 그것도 그렇고 많이 워킹도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것도 그렇고 오늘 정성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타였습니다. 땡큐.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폭사불에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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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분은 솔직히 지금 여기서 만지면요 열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야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잠깐만요. 아 지금 캐릭터는 폭스 캐릭터는 이렇게 있고 혹시 말을 할 수 있어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목소리 좋아. 그러면 지금 이 안에다가 뭘 입어서 바닥에다 뭘 깔아서 키가 커진 거야 아니면 원래 키예요? 원래 키입니다. 뭐죠 갑자기? 폭스 야 폭스 아 폭스 내가 정글에 폭스다! 폭스! 아 폭스! 아 폭스! 폭스! 폭스야! 가자! 이들이 기다린다! 폭스! 폭스야! 그거 아니잖아! 내 발로 찍어 있어야 돼! 폭스야 이거! 오케이! 백스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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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박수야! 알았어요. 아니,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일단, 우리 진짜 더워 보여요. 그리고 더워.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멋진 복장을 참가해 주신 우리 폭스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그 전에 이름이? 제 활동명은 울몬입니다. 울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 다음에 코스프레 때는 또 그런 느낌 있는 걸로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준영님과 우리 김수혜님 앞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 김수혜! 행사를 하는 줄 알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코스프레 이벤트 한다길래 이제 네, 묻어가려고. 아, 묻어가려고 나왔는데 오늘 잘하면 1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아, 그러면 지금 둘이 연인관계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얼굴이 보여야 돼. 그냥 심사위원분들이 지금 다 보여야지. 여기 좀 카메라 다 나왔는데 그래야 평가를 하거든요. 예, 코스프레. 정의 집에 아, 등장인물들을 코스프레한, 아, 멋집니다. 오늘 그냥 묻어가려고 온 게 아니라, 야, 워킹도, 이야, 와우, 느낌 있어, 이야, 느낌 있어요, 이야, 느낌 있어, 아, 이야. 다음은 여신, 여신, 이야, 이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게 왜지니까 오늘 묻어가려고 나온 분들이 이야 잘하면 대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와우 와우 이야 스톱 이야 스톱. 자유로운 쇼핑거리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 먹거리가 가득하길 바라는 거리, 백제단길을 만들려고 준비했습니다.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최주관에서는 많은 기관들이 좀 도와주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장권 활성화 사업단, 익산 영등 상권 상인회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한신복자, 포차, 설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파랑 통다. 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우리 상권들입니다. 아까 오셔서 잠깐 우리 개뷰티도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가 2023 영등 코스프레 챔피언십을 준비를 했었고요. 아무튼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부터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자는 우리 나리짱님께서 시상에 도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최우수상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고요.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리고 또 코스프레까지도 너무 멋지게 한 분입니다. 바로 최우수상은 유점하 호시노아이 오리 시노부의 캐릭터까지 너무 완벽하게 코스프레를 해주었기에 2023 코스프레 챔피언십에서 아마추어 부분 최우수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즉흥적으로 참가를 마음을 먹었고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기에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기에 최우수상의 명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나리짱께서 상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 20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대상 열심히 하셨죠. 약간의 차이예요. 몇 점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약간의 차이로 바로 아콩 정말 시정일관 변함없이 끊임없는 퍼포먼스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우리에게 이 아이도 집에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너무 행복감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 멋진 퍼포먼스타 2023 퍼스프레키 챔피언십 아마추어 부문 대상을 시상하도록 시상에는 이선영 등 상권상인의 회장님께서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을 아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 2023 코스프레 챔피언십 프로 부문 다다 영등상 김준영 김수혜 길거리 캐스팅이 다다 영등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에는 나리짱님이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길 그냥 가다가 묻혀가려고 했는데 온누리 상품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우리 나리짱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2023 코스프레 챔피언십에 당당하게 다다영등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통 내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분. 바로 그분. 누구냐고요? 리노입니다. 리노 포토 체닉상입니다. 예, 리노.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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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여우. 정말 2023 코스프레 챔피언십에 정말 더운 옷을 입고 이 코스프레를 하고 왔는데 땀까지 흘리가면서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자 또 멋진 퍼포먼스, 네 발의 큰 퍼포먼스까지 과감하게 선보였던 우리 니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여우, 오늘은 코스프레를 하고 온 우리 니노에게 포토제닉상 온누리 상품권 30만원의 상품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상만 남았는데 대상에는 우리 익산시의원 정영미 의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대상의 시상을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시노 아이 최은하님입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2023년 코스프레 챔피언십 프로 코스프레 부문에서 당당하게 멋진 모습을 보였기에 100만의 상품권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시노아이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앞에 보시고 예, 기념 촬영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도 전문 코스프레가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널리 알려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다다영등상 프로팀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추어 팀은 대상과 최우수상 이렇게 총 상금 2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수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